오늘은 김나영님의 노필터 TV에서 착용한 H&M 상품들을 입어보고 왔어요. 김나영님은 말할 것도 없이 워낙에 옷을 너무 잘 입으시지만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노필터 방영될 때는 아직 의류들이 출시 전이었고 출시 당일에 바로 가서 입어보고 왔는데 매장에 조금씩 들어온 건진 알수 없으나 이미 품절인 옷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입지 못할 뻔한 의류들도 있었어요. 제품을 다 입어본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제품과 타 제품들 같이 섞어서 입어봤으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A라인으로 퍼지는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예요. 앞전에 자라 쇼핑 때에도 비슷한 라인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저는 하체 비만이라 플레어 형태로 떨어지는 A라인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착용을 해봤어요. 굉장히 볼륨감 있게 A라인으로 퍼져서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넥라인은 라운드로 되어 있고 앞쪽에 트임이 있는데 윗부분에 단추도 달려 있습니다. 단추는 같은 원단으로 쌓여진 일명 싸개 단추라고도 불리우는 커버드 버튼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뻣뻣한 오가닉 코튼 소재의 원피스라 갓 빨래한 옷을 입은 것처럼 부딪힐 때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무엇보다 오가닉 소재라 더욱더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이 없는 홉겹 원단이라서 입은 듯안 입은 듯 너무 가벼운 제품이에요. 소매는 퍼프 스타일의 긴 소매로 되어 있고, 소매끝 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김나영님이 입은 거 보고 바로 가서 입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일단 낙낙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A라인으로 퍼지는 롱 원피스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넥 라인이 스퀘어 라인으로 떨어지고 가슴 부분은 잔주름 형태의 스모킹 디테일이 있어서 에스닉한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플레어 라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헴라인이 언밸런스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소매 부분 역시 올해 유행인 퍼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볼륨감 있는 어깨가 포인트예요. 역시 앞 제품과 동일하게 오가닉 소재를 이용한 제품이고요. 빳빳한 느낌이라 팔 부분을 움직일 때마다 사그락사그락한 느낌이 엄청 기분 좋게 느껴지는 원피스였어요. 다 좋은데 원피스의 컬러가 제 피부톤과 맞지 않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걱정은 했지만 라인이 너무 이뻐서 착용해봤는데 역시나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컬러였어요. 제품이랑 제 피부가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제 피부톤이 더 노랗게 보이면서 확떠 보이더라고요. 옷 구매 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제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도트 무늬의 V넥 원피스예요. 일단 사이즈를 한 치수 크게 가지고 와서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은 확실히 앞 제품보다는 제 피부톤에 더잘 맞는 제품이었어요. 도트 무늬가 커서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착용해보니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제 피부톤이랑 맞으니 실제로 봤을 땐앞 제품보다 뜨는 느낌이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오히려 제 피부톤이랑 맞아서 앞 제품보다 더잘 어울려 보였어요. 상단이 V넥 형태로 되어 있고 랩 스타일로 한쪽에 끈이 달린 제품이에요. 랩 스타일의 형태만 띈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역시 밑단 부분은 플레어 라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 여성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이 돌먼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두 제품들보다 여성스러운 제품이지만
가볍게 지금 제가 신고 있는 화이트 운동화랑 신어도 잘 어울리네요. 이 제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제품을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일단 상의는 빳빳한 소재의 퍼프 블라우스예요. 앞, 뒤, 옆면 모두 주름이 잡혀있는 제품이고요. 목 뒷면에 트임과 버튼이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만 볼록하게 퍼프가 된 형태고요. 손목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치마는 첫 번째 제품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 치마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앞, 윗부분은 평평하고 3분의 1 지점부터 플레어로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치마 중앙 부분에는 버튼 처리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사실 입어보고 조금 놀란 게 앞부분만 보고 가지고 왔는데 뒷부분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체 비만이라서 엉덩이도 있는 편인데 지금 같은 제품처럼 엉덩이 쪽에만 주름이 크게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더 커 보이고 둔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런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이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하체가 조금 마르신 분들은 여리한 느낌으로 이쁘게 착용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으실 것 같고 저와 동일하게 하체 비만 혹은 엉덩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뒷부분에 주름이 없는 치마를 골라서 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링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도 김나영님이 착용하지 않는 다른 제품이에요. 린넨 소재라 가지고 와봤고요. 베이지 컬러에 뉴트럴 플로럴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에스닉, 보헤미안 풍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이 제품도 앞 제품이랑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앞부분에 차이점이 있지만 주름이 들어간 모양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엉덩이가 굉장히 둔해 보이는 A라인 제품이었어요. 허리 부분에 밴딩 라인이나 앞 중앙 부분에 단추 포인트가 더 에스닉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서 뒤는 체크를 안 하고 가지고 왔는데 저에게는 완전 항아리 핏이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